그럼 먼저 이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니까 네네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트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막 트리 막 이렇게 못 만들었잖아요, 그쵸? 할 일이 없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드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기뻐 보여요. 그러면 트리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설레 보여요. 오늘 이 트리를 이끄는 건 너가 하자. 그래, 도겸이가 디자인을 해줘. 디자인을 맡아. 알겠어요. 수아형은 LA에서 옛날에 트리 만들어본 적 없나요? 아니, 옛날 생각나는 게 저는 크리스마스마다 집에서 그치 가족이랑 같이 트리를 했었거든요. 하면 막 밑에 선물도 두고 막 이러지 않아요? 선물도 두고 막 그랬었는데 혹시 근데 어릴 때 되게 조그만한 트리라도 집에 하나씩은 있지 않아? 나 없었어. 우리 집에 진짜 큰 거 있었어. 그래. 승환이 맞아. 집에서 트리 한 거 같아. 트리 안 했었어. 뭔가 항상 늘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느낌이 있죠. 트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하나를 꾸며볼까? 그래, 우리 꾸미면서 우리 두 대를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올려. 하나씩. 좋다. 내가 봤을 때 일단 트리는 밖에 일단 테두리 쪽을 먼저 꾸미고 마지막 여기 장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위에부터 하고 싶어. 난 그럼 그거 찬성이야. 이게 세븐들의 팀워크야. 영화 배려. 나 정말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 다 하기 전에 이걸로 먼저 감싸야 되잖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게 첫 번째야 원래? 거의 첫 번째. 그래. 맞아. 이걸 바깥. 그럼 이걸 슈양이 이렇게 한번 해줄래? 오케이. 달러. 아니면 그럼 역시. LA. 이거 크리스마스. 많이 해본 사람 다르다고. 트리 디렉터를 우리 슈아 씨고. 도겸이 아니었어? 도겸이 달라. 감독.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준영이 한번 뽑아볼래요? 내가 뽑아. 오케이. 콘서트 나왔습니다. 아 콘서트. 자 저희가 촬영 날로는 지금 거의 3일 전에 콘서트를 끝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콘서트에 대한 그 여운이 아직도 체크하지 않은 그 상황이죠. 네, 맞아요. 우리 도겸 씨 또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 네. 아, 사실 같이 저희가 뭐가 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부승관 기자입니다. 네. 콘서트 축하드리고요. 나 누나입니다. 안승관. 저희가 세븐틴 체조 경기장에서 처음 한 거잖아요. 네. 일단 그게 일단 되게 감격스럽고 이틀 동안 너무 일단 행복했어요. 그 팬분들 정말 많은 팬분들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저는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또 솔로곡이 다들 빛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땠어요, 순간 씨? 저는 솔로곡을 그 저번 콘서트와는 다르게 이번 콘서트 때는 이제 버논이 피처링. 와. 내가 모니터를 했는데 승관이가 약간 울먹거리죠. 그렇죠. 혹시 연기? 배우예요. 아, 그렇죠. 진심을 다해 노래를 것만. 이게 또 노래를 부르다 보면 또 오는 그 감정이 오잖아요. 하필 제 솔로 무대 직전에 바람개비 저희 보컬팀 노래였는데 바람개비 때 또 도겸이를 보면서 도겸이 형 제가 소감 때 또 이 얘기를 하다 물었어요. 도겸이 형 이렇게 옆모습을 딱 보는데 도겸이 형이랑 한창 연실해서 저희 잔치 연습 다 끝나고 둘만 남아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앰프 꽂고 옆에서 이렇게 부르던 모습이랑 그 콘서트장에서 관객들 쫙 있을 때 모습이랑 그게 갑자기 교차가 된 거야. 교차 딱 됐어요. 그 거기서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감 말할 때 겨울에 겨울에 왔어요. 저기에 따라 그쵸? 저는 왜 이러지? 아 근데 멤버들이 있는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콘서트 때 또 얘기하고 싶으신 거 뭐 기억에 남는 거나 기타 쳤잖아. 슈아가 기타 제가 회사를 처음 들어왔을 때 기타를 많이 쳤었어요. 맞아. 기타 소년이었죠. 네, 통기타를 되게 많이 쳤었는데 이번 솔로곡 때 엘렉 기타를 쳐야 됐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 통기타랑 아니, 이번에 되게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네, 솔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연습하고 있었어. 시간 날 때마다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항상 통기타를 치는 서양의 모습과 좀 다르게 반전 모습으로 일렉기타를 치는 모습이 좀 약간 허리를 뒤로 꺾더라고요. 약간 그래야지 뭔가 일렉기타 치는 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잘 보여가지고 사실 쇼양이 예전에 기타를 너무 많이 쳐서 안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쇼양이 기타 치는 모습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그 모습이 교차돼가지고 교차돼서 또 겨울에 왔는데요? 오랜만인데요? 또 그 모습이 교차돼가지고 또 우지 씨는 또 제 솔로 너무 좋은 곡을 또 했잖아요. 저는
그 제 솔로가 노래가 좀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가지고 얼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실 한 번 부를 줄 알았거든요. 뭐 앵콜이 결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딱 한 번 부를 줄 알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호지대임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는데 한 번 더 부르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그 노래가 정말 음원으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미래라는 네. 네. 어떤 미래는 어떤 곡인가요? 아 근데 너무 와닿아요. 그냥 그 가사 그냥 가사 하나하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은 감정이 잘 올 거예요. 불편하게 듣는 거 어떻게 듣는 거죠? 불편하게 듣는 거는 뭐 아무래도 그냥 노래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듣으시는 거 약간 자세를 불편하게 듣는 네. 거예요. 너무 세게 이렇게 아픈 거 볼륨 막 12 막 이렇게 아, 아, 편하게 들어야 돼요. 귀가 불편해. 너무 올리면은 귀 아프시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트리를 한 번 더 꾸며볼까요? 네네네. 네 그럼 저 키워드 하나 또 대화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꾸미시는 동안 잠버릇. 잠버릇. 잠버릇하면 네. 뭐 여기 일가견이 있으신 분도 꽤 있는데 네. 잠버릇하면 사실 제가 좀 심하긴 한데 도겸이가 많이 심하죠. 근데 네. 얼굴이 나오긴 하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투어 때 도겸이랑 방을 되게 아 맞아 룸메이트니까 네. 네. 되게 전 짜장면 시키는 것도 봤고 아 나 그런 것도 했어. 짜장면 시키는 것도 봤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피곤하면 잠버릇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도겸이 형이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샵에서 저희가 이렇게 뭐 헤어를 먼저 받으면 메이크업 받을 때까지 잠깐 자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예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샵에서랑 헷갈린 거예요. 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아 본인 스스로가 어, 자기가 지금 샵에서 자고 있는지 숙소에서 자고 있는지 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형, 형 일어나. 형 어디 근데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 그래서 메이크업 받으러 숙소에서 방과 방송을 하는데 근데 또 그때 생각하면 또 지금 모습이랑 옛날 모습 또 붙여가지고 겨울이었는데요? 나머지 멤버들은 뭐 잠버릇 뭐 나쁘진 않죠. 잠버릇 저는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잠버릇 딱히 없어요. 애기들 좀 많이 애기들 좀 많았어요. 나는 애기들 백덤블링 해본 적 있어. 잠버릇으로 백덤블링을? 아 약간 자꾸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한창 무술 할 때 덤블링 배우는 시절.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하는 게 계속 겁이 나서 못했어. 근데 그때는 엄마랑 같이 엄마랑 아빠 그냥 같이 그 거실에서 거의 자는데 같이 잤구나. 내가 일어나서 갑자기 하는 거야. 그리고 도제 날 똑같아. 또 하려고 하는데 영상 찍었어.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했어? 진짜 그... 아 도제 날은 안 하고 첫째 날 진짜 했어. 제가 근데 백덤블링을 한참 연습하니까 그게 이제 잠결로 나온 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영상을 가져오셔야 제가 좀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믿으지 않는데 진짜 약간 도겸이가 어릴 때 그 자전거를 한 바퀴 돌았다고 맞네. 내 기억이 정말 그래요.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딱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그 브레이크 딱 밟았어요. 근데 360도를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았어. 내 기억에 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내리막길을 오다가 뭐에 걸려서 그러니까. 360도를 돌았다고 하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다는 거. 안 다쳤어. 그게 절대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네.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네. 잘못됐네요. 네. 가족 일단 그러면은 그 콘서트랑 연관이 있어서 가족분들이 다 왔잖아요. 그렇죠, 다 왔죠. 네, 이번에는 또 자주 못 오시는 조샤 형 어머님도 오셨고 명호 어머니, 명호 어머님도 오셨고 제가 또 우리 엄마... 회식 때 우지랑 우지 어머니랑 뽀뽀를 시켜드렸거든요. 아, 했어요? 네, 했어요? 어머니...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기억 속 처음인가요? 처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많이 했죠. 그냥 약간 그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 근데 회식 자리에서 우지 어머님도 굉장히 이제 그 경상도 그 분이시니까 네. 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회식자에서 봤는데 또 굉장히 그 내면이 또 여리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되게 밝잖아요. 우정 없었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정 나한테 사랑한다고도 안 한다 라는데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보면은 멤버들이랑 부모님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정한이 형 장난을 장난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저희 아빠도 장난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 그 정한이 형 부모님 오신 거예요? 제 옆자리에 또 앉으시길래 어휴 아버님 안녕하세요 근데 친한 척하지 마.
내가 정환이 형이랑 아빠랑 정환이 아빠랑 성격이 너무 비슷하니까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정환이 형 성격 진짜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니까 아버님께서 사기치지 마. 호시 형 콘서트 할 때도 막 여러분 그런 느낌 저희가요 체조 경기장에 그리고 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아버님들 똑같은 우리 아들들이 이번 키워드는 실수. 실수. 아 실수. 실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실수. 네. 나는 저는 무대 실수 좀 많이 해서. 아 그런가요? 아 저는 되게 네. 긴장 좀 많이 해서. 맞아요. 맞아요. 저번 솔로 이번에 앵콜 콘서트는 괜찮았는데 네. 저번 콘서트 때 실수를 했어요. 아, 음이탄이 빵 난 거예요. 아 솔로 무대 하는데. 그게 참 도겸이 형은 네. 자기한테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그게 실수 너무 큰 못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게. 근데 그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네, 이게 있어서 도겸이가 네.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그쵸, 그쵸.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나 그나마 잘했어 이 생각하는데 도겸이는 한없이 아쉬워하고. 도겸이 그때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너무 슬펐거든요. 네, 네. 울었대요. 아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저희 박수 활동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정한이가 아 그때 그렇죠. 그때 크게 한번 실수했죠. 이게 이거였나? 근데 정한이 네. 혼자서 혼자서 다른 애들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눈치 보는 것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네. 것까지 잡혔던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가 데뷔 때나 이럴 때 안무를 매주 바꿨을 때 네. 자연스럽게 원래 안무가 맞아, 나오니까 맞아. 그럼 저희는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는 그때는 봐주는 게 없었어요 드라이 리허설 때 막 실수를 하잖아요 모니터 할 때 진짜 무슨 평가에 너무 무서워 평가에 맞아, 맞아. 영상 모니터 맞아 맞아 막 누가 틀렸어 아니잖아 누구예요 그분? 아 집중하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 그래. 서로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또 하나 뽑아볼까요? 바로 자 추위 한국 너무 추워요 한국 진짜 우리 고향에서 눈 없어요 아 네 고향 더 추워 추울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추위를 또 이겨내요? 저는 롱패딩 두 개 입고 다녀봤어요. 두 개요? 아, 진짜 재작년 때 안 불편해요? 너무 추웠을 때. 아, 근데 그 추운 게 너무 싫었었어. 그래가지고 패딩보다 안에 있는 거 더 따뜻하지 않아요? 내복 뭐 안에 입고 나서 바지 바지 안에 가지고 바지 안에 무조건 두 개 입어요. LA는 별로 안 춥잖아요. 네. 안 춥잖아. 근데 서울 왔을 때 엄청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 피부가 그렇게 예민한지도 몰랐고. 한국을 오니까 피부가 다 막 까지더라고. 맞아, 다 터졌어. 추우면 트니까. 손에서도 막 피나고 그래서 로션을 잘 발라줘요. 서울에 그때 붐붐 뮤비 찍 그때도 정말 추웠어요. 내가 그때 약간 활주로 같은 네. 곳에서 아, 진짜 추웠는데 네, 춤을 췄었는데 건물도 하나도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아, 진짜 와. 이게 오. 진짜 잘려 나가겠다 싶어 진짜 추위를 느꼈어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그 붐붐 뮤비 촬영할 때 저희 어머니께 치킨도 사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어머니 치킨 사주셨는데 저 그 배 이거 하는 것 때문에 혼자 가가지고 찍고 맞아 남은 키워드 또 하나 여기 두 개 있는데 또 이제 이번엔 준이가 네 하나 꾸며주도록 하죠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네. 아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가 옛날부터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제 생일이 30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생일을 두 번 하는 느낌 그치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러지 않아요?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 주면서 야 이거 네 생일 선물이야? 약간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생일 때 파티를 하잖아요 그때 형이 또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속상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빼빼로 데이 때 생일이고 아 맞아 막 이러면 진짜 빼빼로만 그치. 받고 맞아 파티 데이 때 막 생일 사탕만 맞아. 받고 좀 속상하네요 속상할 만하죠 칭찬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약간 릴레이로 릴레이로 해볼까요? 자 그럼 정한 형부터 디이트 형한테 칭찬 되게 못해. 너무 이렇게 뭐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말. 아 말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진짜 와. 눈을 마주 보면서 네, 너가 그렇게. 너의 어떤 점이 이렇게 정말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또 A 씨는 또 D 우리 A 씨는 항상 멤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 같아요. 저희 다른 멤버들도. 다 크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다른 멤버를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약간 기특하고 이쁜 그런 멤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한 것 같은데. 너도 수고했다. 오케이. 그래.
와 이게 진짜 칭찬할 게 많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고맙고 그러니까. 칭찬할 점은 많은데 이게 오케이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면 너무 대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이제도 큰 꿈 향한 또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뭐 수업도 봐고 이런 바쁜 스케줄 와중에 하는 모습 보면 나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진짜 다 내 주변 사람 다 착하지만 너는 제일 착한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도 많이 열려요 너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지 말고 옆에 사람도 다 너를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이 가지고 아이고 알겠어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슈아 형은 일단은 뭔가 되게 다른 형들도 되게 친한 형이지만 그쵸. 이 형은 뭔가 더 친근함이 있는 형이에요 그냥 정말 편하게 장난치고 우리가 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장난치면서 그치. 말도 더 툭툭하면서 장난도 더 많이 치고 이러면서 그치. 뭔가 형이 옆에 있는 게 되게 그냥 되게 고마울 때도 있거든 그 어 그치 어 지금 씨 또 왜 울지 마 안 울어요 지금 아, 씨 약간 아, 멤버들 모두 그렇지만 우리 슈아 형이 이렇게 제 방 앞에 바로 앞방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제 방도 놀러 오면서 심심하면 기타도 치면서 놀러 방에서 맞아, 막 맞아. 프리스타일 막 멜로디 막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냥 슈아 형이 옆에 미국에서도 멀리 왔는데 이렇게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 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또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가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울지마 유진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맛을 많이 가려서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어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근데 애를 막 알면 알수록 되게 따뜻하고 네가 약간 표현을 많이 못하잖아 네. 근데 지금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우지도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 뭔가. 저 알고 보면 되게 착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도 서로 좀 마주보세요 그냥 쉬는 날이 있어도 작업실 가서 작업하러 맞아. 가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부담도 되게 많이 받을 텐데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요즘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나는 운동 조금만 하면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데 너무 진짜 맨날 나가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승관인 제가 진짜로 많이 리스펙해요 아, 진짜로 아 형님 진짜 승관이만큼 아 형님 팀에 대한 애정도라던가 뭔가 팀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가진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멤버들에게도 항상 힘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또한 노력도 많이 하는 친구고 그만큼 생각도 깊고 형들한테 막 장난치는 것도 되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짓궂게 장난하는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배울 줄 아는 친구예요 동생이지만 우리 준 형 참 준 형이 참 고마운 게 그 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좀. 네 맞아요 막 오래 못 봐도 어색하지 않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뭔가 그 드시지 이제부터 보지 말자 너무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생각을 어떻게 멤버들을 보면 어떻게 너무 생각을 막 무겁게 하고 막 너무 짊어지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멤버들이 있다면 준영은 좀 그거에 비해서 아예 정반대인 느낌? 어쨌든 보면 너무 편안해서 그쵸 가끔 기대고 싶은 형이에요 화이팅하고 네. 그 정한이 형랑 이제 우리 숙소 반반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숙소에서 정한이 형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평소에 정한이 형 많이 잘생겨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약간 그런 거 많이 물어봐 뭐 준아 밥 먹었어? 그리고 약간 어제 잘 잤어? 뭐 했어?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되게 뿌듯해요 약간 더 가족 같은 느낌 맞고. 느껴요 그리고 평소에 뭐 연습할 때 힘드니까 자기도 힘드는데 근데 요즘 뭐 힘든 거 있나? 뭐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자기도 힘들 텐데 네 그래서 그거 좀 많이 고마운 거 같아요 잘생겨서 사소하게 잘생겨서 멋있다 눈물도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감동적으로 그러네요. 훈훈하네요. 좀 훈훈하게 좀 네. 이렇게 서로에게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네.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트리 우리 조명을 딱 키워서 짜자잔 키고 하이라이트죠. 네, 엔딩을 딱 합시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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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 때 메리 크리스마스!